안녕하세요. 단원의 제시예요. 오늘은 필라테스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필라테스는 자세 교정, 다이어트에도 되게 효과가 좋고 살을 되게 예쁘게 라인을 잡으면서 탄탄하게 뺄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되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자극이 효과적으로 많이 오니까요. 지금 당장 한번 해볼까요? 아! 그리고 필라테스 이외에도 효과 좋기로 소문난 단호TV 운동 영상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할까요? 우선 모든 필라테스의 기본 동작은 코어를 사용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코어를 사용하는 스트레칭으로 시작해볼게요. 우선 팔다리에 힘을 빼시고 이 복부마를 사용해서 롤 다운해서 내려갈 거예요. 목에 힘 빼고 천천히 어깨 내리고 허리 내리고 이때 복부만을 이용해서 내려갔다가 천천히 바닥 찍고 복부 힘을 이용해서 올라오세요. 허리, 팔다리에는 계속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로 롤업.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누워서 필라테스의 기본 흉곽 호흡을 한번 해볼게요. 흉곽 호흡은 내 요 갈비뼈, 이 두 개 갈비뼈가 엘리베이터 문처럼 열렸다가 닫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건 지금 내 어깨가 최대한 바닥에 딱 붙게끔 신경 써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어깨가 일자로 쫙 펴지게 돼요. 이 상태에서 내 갈비뼈 위에 손바닥 올려놓고 이게 옆으로 늘어나는지 내뱉을 때 닫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깊게 호흡해주세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뱉고 내쉴 때는 내 배꼽 아래, 완전 아랫배 가운데 부분에 힘이 꽉 들어가야 돼요. 네, 잘하셨어요. 이번엔 이 상태에서 복부에 좀 더 자극 주는 자세 해볼 건데요. 머리 뒤로 깍지 끼고 날개뼈 약간 위까지 들어 올려 줄 건데요. 이때 주의할 것은 복부의 힘만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반동으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천천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 해볼게요. 시선은 내 무릎을 바라봐 주세요. 턱을 좀 더 당기면 내 어깨에 힘이 좀 덜 들어갈 수 있어요. 필라테스에서 중요한 건 속도나 개수가 아니에요. 천천히 하더라도 자세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원하는 부위, 근육에 자극을 느끼면서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다음 동작은 90도로 다리를 올리고 방금처럼 날개뼈까지 떼고 파닥파닥. 이 자세를 하실 때 투턱을 만들면 마찬가지로 승모근에 힘이 덜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다리는 복부에 더 강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만약에 다리 올리는 게 너무 힘드시면 다리 살짝 내려놓고 하셔도 괜찮아요. 호흡 유지하면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기. 내 배 위에 걸레 한 장 놓아져 있어요. 이 걸레를 쭉 짠다는 느낌으로 복부에 힘 주세요. 힘! 그만. 자, 이번에는 힙브릿지 해볼 건데요. 우리 힙브릿지 할 때 막 무조건 높이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막 이렇게 몸을 활처럼 만드시는 분들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허리로 드는 거예요. 이러면 나중에 여기 허리 위쪽이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힙브릿지를 하는 방법은 골반을 이렇게 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내 배꼽 쪽으로 골반을 말아주세요. 이렇게 마는 순간 어디에 힘이 들어와요? 여기 허벅지 앞쪽, 그리고 여기 엉덩이 뒤쪽 둔근 여기에 힘이 들어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 상태로 힙브릿지 합니다. 허리로 들지 마세요. 이렇게 힙브릿지도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올라올 때 내쉬고 내쉴 때 내 배가 보일 거예요. 이때 내 배가 충분히 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눈으로. 네,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힙브릿지를 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다리만 올렸다가 다리 내렸다가 다시 내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딱 세 가지 기억하세요. 올릴 때 아까처럼 골반 말아야 되고요. 올릴 때 버티는 다리의 허벅지, 그 다음에 엉덩이 힘으로 버티고 복부에는 항상 힘이 들어가야 돼요. 복부의 자극 항상 느끼면서 올라갈 때 고. 다리 올릴 때 내 골반이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도록 골반은 항상 일자를 유지해주세요. 복부의 힘, 엉덩이 힘, 골반 말고 잘하셨어요. 이번에 반대편 해볼게요. 배에 힘 주면서 올라가고 골반 돌리고 다리 들었다가 내렸다가 다운. 이때 골반 좀 틀어져 있거나 한쪽 엉덩이 근육이 약하거나 하신 분들은 골반이 사선으로 비대칭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데 최대한 내 골반이 천장을 바라보고 11자가 될 수 있게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네,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옆으로 누워서 동작 해볼 건데요. 이 밑에 있는 다리는 앞으로 하지 마시고 뒤쪽으로 90도 보내주시고 다리 쭉 뻗으시고 플렉스 상태, 그리고 내 귀랑 어깨는 최대한 멀어져요. 그리고 내 허리, 옆구리랑 바닥도 최대한 멀어져서 내 몸통이 이렇게 곡선이 되는 게 아니라 직선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릴 건데요. 여기서 와 너무 많이 올려 이렇게 해야지 운동이 잘 될 거야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많이 올리시면 요 내 상체도 무너져요. 내 상체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다리 올릴게요. 최대한 내 귀랑 어깨 멀어지게 천천히 하더라도 내 승마살에 최고의 자극을 주는 거예요. 천천히 호흡하면서 여기 자극 오는 거 느끼시기 위해서 한번 엉덩이로 찔러보세요. 손가락으로. 잘하고 있어요. 허리 한 번 더 펴주시고 자 이제 반대쪽.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다리 플렉스 해주시고 허리는 최대한 바닥에서 멀어지게, 이래서 일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귀도 어깨랑 멀어지게 해주시고 다리 올릴게요. 올릴 때 너무 오버해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 승마살 자극 올 때까지만 올려주시면 돼요. 허리에는 자극이 오면 안 돼요. 자세 무너지는 것 같을 때마다 어깨, 내 허리, 목 다시 한번 일자로 만들어주시고 다리는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려주세요. 그만. 이번에는 아까랑 똑같은 자세에서 시작을 할 건데 상체 세운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 들어서 포인트한 상태로 원을 그려서 돌려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원을 너무 막 크게 그리려고 하면 내 상체가 앞뒤로 왔다 갔다 막 흔들리겠죠. 상체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아주 작고 귀엽고 예쁜 원을 천천히 그려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네, 원 그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질 때마다 조금씩 늦춰주세요. 의식적으로 천천히. 그래서 허리가 아니라 승마살 여기 엉덩이 뒤쪽에 지금 자극이 많이 오고 있어요. 자 이제 반대로 다리를 뒤로 원을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겠죠?
다음에 반대쪽. 뒷다리 90도 뒤로 보내고 네, 옆구리 세우고 다리 포인한 상태에서 앞으로 원근이기. 정면에서 봤을 때 예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시고 네, 발끝으로는 조그맣고 예쁜 원을 그려주세요. 반대로 천천히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지 않아요? 항상 발등은 정면 앞을 보고 잘하고 있어요? 그만. 아 너무 잘하셨어요. 다음 동작은 클램쉘이라는 동작인데요. 조개가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는 것 같은 동작이에요. 상체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직각삼각형 만드는 동작. 네, 옆구리가 최대한 바닥에서 멀어지게 해주시고요. 무릎은 바닥에 대는데 중요한 건 발꿈치끼리 붙은 다음에 발꿈치를 인어공주처럼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무릎 사이만 벌렸다가 닫았다가 하는데요. 여기서 너무 많이 벌리게 되면 이렇게 상체가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체는 고정! 상체 고정한 상태에서 무릎 올릴 수 있는 만큼만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것도 진짜 진짜 천천히 정확하게 완벽한 자세를 한다고 생각하고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잘하고 있어요. 손으로 내 목 뒤 지탱해도 괜찮아요. 한 번만 더. 네, 너무 잘하셨어요. 반대쪽. 옆구리 최대한 멀어지게 자세 잡고 인어공주 클램쉘 열고 닫고 열었다 닫았다 호흡 유지합니다. 열었다 닫았다. 너무 과도하게 해서 무너지면 안 돼요. 상체는 그대로 굳건하게 직각삼각형 유지하고 있고 무릎만 열었다 닫아주세요. 지금 내 발꿈치는 풀로 딱 붙인 것처럼 붙어 있어요. 발꿈치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무릎만 마른 목골로 만들어줬다가 닫아주세요. 네,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엎드려서 자세 해볼게요. 다리 어깨 너비로 한 상태에서 절하듯이 손 포개고 그 위에 이마 올리셔주세요. 그리고 무릎 접고 발꿈치는 딱 풀로 딱 붙이고 이 상태에서 엉덩이 힘으로 다리 올려주는데요. 너무 과도하게 올리면 내가 허리를 무리하게 쓰게 돼요. 허리를 무리하게 쓰지 마시고 딱 내 엉덩이 팬티라인 정도까지 자극이 온다. 이 정도까지만 올려주시면 돼요. 들어 올릴 때 숨 내쉬고 자극점에 자극이 지금 제대로 오는지 알기 위해서 약간 엉덩이를 한번 만져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엎드려 하는 자세를 하다가 간혹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요. 허리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복부의 힘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허리가 일을 안 하게 돼요. 복부로 일을 해야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 이제 다리 내리고 다리를 약간 모아주세요. 그 다음에는 반대로 이제는 상체를 들어 올릴 건데요. 상체 들어 올릴 때 주의할 거는 배까지 들어 올리시면 안 돼요. 배는 바닥에 딱 붙어있고 가슴 정도까지만 들어올리세요. 너무 과도하게 들어올리면 허리 아래쪽에 통증이 올 수 있어요. 허리 아래쪽을 쓴다는 느낌보다는 내 날개뼈 약간 아래쪽 광배 여기 가슴 뒤쪽에 근육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이번에도 빠르게 하기보다는 천천히 자극을 느끼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가 주세요.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내려오기. 천천히 마시면서 올라오기 내쉬면서 내려오기.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제 아기 자세로 내 몸을 풀어줄 건데요.
웅크린 상태에서 상체 쭉 스트레칭 해주세요. 호흡은 유지. 내 척추 마디마디가 다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으로 오늘 수고한 내 척추 기립근, 내 광배근, 둔근 다 시원하게 쭉 풀리도록 스트레칭 해줍니다. 여기서 이어서 고양이 자세의 캣 스트레칭 해볼게요. 상체 세우고 테이블 포즈에서 등을 최대한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동그랗게 말아서 내 척추 뼈마디 하나하나가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으로 최대한 아치를 만들어주시고요. 반대로 숨 들어 마시면서 최대한 천장 쪽 바라봐주세요. 고양이 자세는 대충 하면 정말 쉽지만 제대로 하면 정말 정말 시원한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반대로 천장 보고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발끝 세우고 바로 다운독 자세 갈 거예요. 내 몸을 산 모양으로 만들어주시고 척추를 쭉 최대한 펴주세요. 발꿈치는 바닥을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무릎을 한쪽씩 굽혀서 시원하게 종아리 뒤쪽 풀어줍니다. 네. 꼬리뼈 최대한 공중으로 끌어올려주시면서 발꿈치는 내려가는 발꿈치 바닥에 딱 붙여주세요. 두 다리 다시 다운독으로 같이 붙이고 내 꼬리뼈 하늘로 최대한 올려주시고 손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 발 쪽으로 걸어와서 여기서 우리 처음에 했던 롤업으로 올라올 거예요. 팔다리에는 최대한 힘 푸시고 내 복부 힘으로 올라옵니다.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펴볼게요. 골반 롤업, 허리 롤업, 어깨 롤업, 목 업, 시선 정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다이어트에 효과 좋은 필라테스 운동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이 코어에 빵빵하게 좀 탄탄한 근육이 차오르는 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런데 이 필라테스라고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가 전문적이고 비싼 기구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집에서 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필라테스의 기원 자체가요, 이 요세프 필라테스라는 할아버지께서 1차 세계대전 때 포로 생존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의 재활 치료를 도와주기 위해서 처음 고안한 거예요. 그래서 매트리스 하나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처음 시작된 거기 때문에 필라테스에서 의 근간이 되는 기본 자세들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운동 매트만 있다면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배웠던 자세들 꾸준히 하면서 날씬하고 탄탄한 몸매 한번 같이 만들어봐요. 오늘 필라테스 운동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꾸준히 해야 되니까 인증 댓글 1일차, 내일 2일차, 모레 3일차 이렇게 계속 꾸준히 댓글 꼭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내가 지켜본다. Ha ha ha!